진은별 이제 민사한테 맡기고 민사를 올리고 진은별 우리 까치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라마 아직 멀었거든. 안녕들 해부요. 저까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저는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이렇게 공연하고 또 다니도록 합니다. 그렇게 또 저희들이 또 떠나더라도 여기서 네, 매일 공연 다른 분들한테 공연하니까 네, 시간 나신 분들은 네, 많이 또 찾아주셔서 가지고 네,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부터 한 곡 나가겠습니다. 자리에 갱대. 야 물갈이 싹 해버렸으니까 새로운 물을 만들어야지. 사랑했다는 그 말도 그립네, 돌아온다는 그 말도 그립네. 세상에 모두 그림을 많이 놓고 행여날 찾아와 있을 너의 그 마음도 하지만 너의 첫마디를 나도 기억한다.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니, 이제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되니.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다시 한 번만 더 나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 주고 싶다. 어떤 사람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겠지. 오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거니 마치 정날 사랑하는 가서 두렵게 와있지만 나는 괜히 그 사랑이 두려워.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 하더만 이것만큼은 치사해 변치 않기. 언니는 끝까지 박을 저희 한 사람밖에 없네. 저분은 갖다 보나마나 이하대나 서울대에 나오신 분 같다니까. 그지요? 오빠 니 거요? 어쩐지 참대 잘 만났어. 왜냐면 저렇게 배우신 분이다니까. 박수 치면은 나 좋고
언니 힘은 좋고 또 언니 건강에 좋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단 한 명도 끝까지 박준 사람 없고 자리에 긴 내에 사기 그때서 이제 마지 못해 치고 막 마지 못해서 박수를 많이 치면은 오장육부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또 볼게 오빠도 갔다가 힘을 끝내 죽었네. 언니는 밤이 좋아 낮이 좋아? 낮이 좋아? 개털이구만. 여자는 밤이 행복해야 돼. 밤이 행복해야 돼. 그지요? 또 낮에 좋으면은 낮에 오빠가 돈을 잘 벌구만. 남자도 여러 찌르거든. 내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싸움 한 소리가 들려요. 밤에 밤니는 부실한데 낮에만 돈을 잘 벌어왔고 그러면은 내 부부싸움 할 때 마누라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야 새끼야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그래. 밥만 먹고 사냐.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낮에는데 돈 못 벌고 밤에만 갔다 와봐 달라들어 잘해. 밤일만 잘해. 그러면은 싸울 때 어떻게 바뀌냐면 야 새끼야 네가 사람 새끼냐 짐승 새끼냐 또 바뀌어. 또 낮에도 내 돈 못 벌고 밤에도 털만 들어가면 시도 픽 꺼져버려.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싸우냐면 제발 좀 나가 뒤져버려라 새끼야 제발 좀 나가 뒤져버려라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네. 그러고 낮에도 돈 잘 버는데 밤일도 잘하네.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야 새끼야 너 잘났다 잘났다 이야기면은 잘났다는 소리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방난신 김작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방난신 김작가 그쪽에 들려? 들려? 여기다 안 파요. 다 팔았어.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안 팔게. 아무 걱정하지 마. 이쪽 건너오시오. 왜냐면은 거가 있으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갑자기 나무가 자빠져갖고 축 사망할지 몰라요. 봤잖아요. 강주에서 내가 강주에서 왔어라. 강주에서 강주에서 버스가 바로 내 앞에서 그냥 팍! 건물 버려잡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사람 이름 몰라. 그 나무가 언제 잡다할지 모르게 이쪽으로 오시오. 이쪽은 안전지대네, 안전지대. 안전지대니까 이쪽 오시면은 가까이서 보면 좋소. 가까이 보면은. 몇 하나도 안 팔아라. 봐봐, 저 오빠 얼마나 좋아. 짱 누워서 보잖아, 누워서. 아이고, 참말로. 대기빠이 겁나게 좋단께. 딱 벗자니까 누워서 봐요. 저 정도는 돼야지. 뭐한테 죽을지 앉아서 보고 서서 보고 그래, 다리 아프게. 그지 그지 내 말 맞지? 언니도 다 잡아요. 누워서 봐, 누워서 봐, 누워서 봐. 자 준비됐어요? 자 방난신 김작가입니다. 너도 너무 발자가 좋아서 고생하실 높은 집에 풍이가 뿌리며 얼마치 좋은 날 이렇게 손에 손잡고 구경들 앞뿐만한 어떤 너 발자가 더러워서 오늘도 경기도 군포 군포수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웃음을 팔아야 한다. 말이던가. 좋다. 비전으로 태어났다. 비전으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가 마찬가지세. 죽여 살게 역시 무력도 이겨봐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서로서로 이해하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갑시다.
있어 시원. 어떤 놈은 발자취와 고대강 시비가 돌이고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 몸 아프니까 그죠? 건강이 최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시고 무침어지고 흩어지면 산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요 다들 힘듭니다. 첫째 저희들 같은 사람은 힘듭니다. 네, 공연을 좀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네, 코로나는 신이 내린 벌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다 지금 다 입을 막았잖아요. 입을 입을에 막았겠어요. 너무나도 난만하고 욕하고 넘어갔다가 내 심하게 막 하기 때문에 내 신께서 입을 다 때려 막아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 번. 그러면 두 번째는 자꾸 막 내 이 손 가지고 막 내 성폭행, 성추행 또 도둑질하고 사기 조리다 보니까 그 손이 더럽다. 손을 씻거라 해서 내 손 씻기를 합니다. 손 씻기. 그러면 또 세 번째. 아이는 붙으면 싸워. 요즘 부부 싸우도 매일 합니다. 붙으면 싸워. 살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막 부부싸움이다. 또 친구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너희들 거리두기 해라. 2m씩 떨어져 있어라.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네, 신이 된 벌이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가을 되면은 다 정식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앵콜은 없어도 한 곡 더 올라가 볼랍니다. 괜찮겠어요? 네, 앵콜은 없어도.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뭔 노래가 좋을까? 자, 여러분들 옛날에 한참 좋아했던 노래. 자, 예, 사랑이 뭐길래. 옛날에 좋아했지요, 그 노래? 우리도 사랑이 뭐길래. 야, 하나 벗고 놀라요. 더 없어. 가자!
밤에 보고 싶었던 겨울아. 아, 만져보고 가시죠.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시죠. 외로워서 한번 찢어 만져보고 가시죠. 이상하게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남기고 가나. 이로리랑 남기고 가나. 이 몸매 관리하려 얼마나 고생했겠어. 부럽지 부럽지. 나도요 내 샤워 딱 하고요 거울 보고요 내가 내 몸매 보고 꼴린다. 어? 진짜 내 몸.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바레 내 입장 좀 갑다 감사합니다. 음악에도 내 카바레 춤췄잖아요. 카바레 입장료 겁나게 비싸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네, 잘 오셨어요. 왜냐면은 잠시 후에 네, 추억의 동동물로 해드리고 댄스도 한번 쳐드리고 춤 잘 치죠 춤. 어제는 제가 강남 스타일로 댄스를 한번 쳐드렸는데 오늘은 순정으로 해서 네 안무를 짰어요. 안무를 그냥 막춤이 아니고 안무를 짜갖고 춤을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냥 막 멀리 기저귀 빨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하, 이것이 갖다가 암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거 된 것 같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앞발 두고 뒷발 두고. 이것이 겁나게 어려운 춤이에요. 이것이 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자 그러면은 앵커는 없어도 한 곡 더 올라가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니나노가 지금 노래가 뜨더라고. 니나노 우리 이게 엊그저께 아침바당 혹시 이제 그 KBS 꿈바 네, 꿈의 도전 혹시 보신 분 꿈의 도전 16일날 아무도 안 봤어요? 16일날 꿈의 도전 보신 분 계실 텐데 네, 거분 보면 신세령 가수가 나와서 1승을 했잖아. 1승 그리고 또 7월 7일날 또 나와서 네, 2승 도전한다니까 네, 혹시 또 많이 또 이렇게 응원 부탁드리고 니나노 네, 신세령 가수 노래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엄마 이쪽으로 가시오. 어차피 가야 하는지 내가 지나고 아니 갈까요 누구나 가야 하는지 같이 가자 나와 마시죠 세상도 모두 다 그것이걸 니나노 니나노 울기는 내가 왜 울어 니나노 니나노 술도 없는 나의 인생이
알아요. 한 번으로 가야 하는 길. 많이 기다려 돌아갈까요? 반드시 가야 하는 길. 노래 한번 불러주시며 세상도 모두 다 될 것인 걸. 이 나라 어디 나라 울기는 내가 왜 울어. 이 나라 어디 나라 고향아 나의 인생이 아, 이 노래 모르게 모르겠지요? 아는 노래가 좋지, 아는 노래가.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네, 제가, 네, 가위 장단 한번 쳐드릴게요, 가위 장단. 가위 장단은, 빠른 장단은 다 칩니다. 마이크 좀만 돌려주세요. 빠른 장단은 다 치는데요. 느린 장단에 가위 장단 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러라, 열풍아. 네, 해서, 네, 짧고, 여기 느린 걸로, 이제, 가위 장단, 쳐드리겠습니다. 막걸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막걸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네, 막걸리 필요하신 분들. 네. 자, 준비됐어요? 자, 이번에는, 가위 장단. 네, 한번 쳐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북장단, 네, 장구장단, 땡다의 장단, 작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위 말고 좀 큰 거 있던데. 이거 말고. 가위 말고 좀 큰 거 있던데. 없어요? 가위 좀 긴 거 있던데, 긴 거. 가위 좀 큰 거. 가위 여섯 모 그러나? 몇 장씩가 이제 여가위 갖다 여섯 모 못하노? 몇 장씩가 여가위 여섯 모 그랬어? 여기 있다. 자,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걸 이제 주세요.
장가 특히 좋지요. 그러면 빠른 것은 여러분도 쳐요, 여러분도. 근데 느린 것은 이제 치기 어려운 게 느린 방입니다. 네, 북도 그렇고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린 방은 치기가 어려워요. 잘 재야만이 느린 방을 잘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빠른 거 한번 같이 빠른 거. 아름답고 미운새, 아미새 당신. 그래서 빠른 걸 내서 한번 자. 저 오빠 제일 좋아한다. 네, 우리 이제 현철 선생님의 그 팬이신가 봐. 네, 요즘 보면은 우리 주부들이 세자만 들어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니까. 세자를 싫어해. 세자. 정세, 물세, 똥세, 부가세. 응? 아, 세자만 나오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니까. 그래서, 자, 아름답고 미운새, 아미새, 당신 주식으로 갑니다. 아무튼 웃음은 장단했는데 신납니다. 약가이면 약가이도 신나고, 그죠? 저쪽에 계신 분들 좀 오면 좋겠다마는 거기서 본 게 좋아요? 애 안 오시는 거예요? 옆 할까 봐서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왜냐면은 광인한 사람들이 앞에 좀 있어야 많이 흥이 난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들을 이용해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네, 여러분들 이따가 딱 바깥 생각하면은 팔아 없으면은 하는 맛이 덜 나거든. 양이 볼 거 광인한 사람 재미나 좋게 이렇게 아서 있으면은 좋잖아. 사람이 군중심이거든, 군중심. 조심히 건너오세요. 조심히 건너오세요. 이거 메고 대회장을 잡거나 그래요. 할지 몰라요. 저
여기 찍어. 어머니가 떠서 울려먹고 번째마제 했던가 어제가 가려는 생각사로 제발은 대청주 자리에 개인대 시 여쪽이가 그냥 귀신 뒤글뒤글 하고 막 귀신 여쪽이 그니까 아니고 이쪽이가 귀신 다 쫓아오려 하지 귀신 안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자 이번에는 예, 구스라 금수라 해서 자 이게 추억의 동동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쪽에 좀 올라주세요 차도입니다 차도 자 음악 준비됐으면 갑니다 가자 돼지 안고 차차차 아싸 음악 좀 봤다 가자 차차차차 어디 때로부터 기적적이 돼 나를 위해 떨어지면 다친다니까 아싸들 추출자들 벗어나가고 나를 대가 범관을 쉬지 말고 어쩌고 기르고 내 말은 이 무게가 20kg 넘어요 20kg 넘었는데 얘가 좁아 난 여기서 막 뛰어댕기고 이러면서 막 여기서 막 내가 마음대로 막 흘리쳐서야 되는데 이것이 옴신형 때문에 내가 할머니 밖으로 밀려나가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네 조심스럽게 하고 다 할까요? 힘드니까 앵콜 안 할게 나 그냥 내려갈래 어? 앵콜? 그러면은 네 이거 네 동동 부르면은 흘러가는 데가 참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용두산 엘레지로 한 곡 더 올려드리고 좀 더는 빠른 노래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기에도 사람이 있었구나 난 시커멓게 내 눈 오늘 사기치다 왔나 약간 보네 몰라봤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용두산 엘레지로 한번 가겠습니다 좋다
한번 이거 하면은 펄가락이 막 소라소고 나오는데 이 동네가 군포가 살기 어려운 동네가 어떤가 펄은 것이 안 나오네. 펄은 것이 뭐 자동차도 기름이 들어가야 굴러가고 사람도 배가 불러가야 그래 또 활동을 하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누가 시퍼는 거 한 장도 안 주게 맹콜만 하버라시 언니 너는 기름 없이 막아야 돼. 잠깐 앵콜 한번 가냐? 어? 언니 가면 언니야 밤에 오빠가 내 한 발 딱 하고 내 신호 꺼졌는데 밑에서 언니가 앵콜 앵콜 하면 바로 해주지. 물찬 시간도 줘야 되고 응? 다시 쓸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찍 하고 나면 여보 앵콜 안 돼. 돼. 뭘 것도 20대 같으면 되겠지만은 내가 안 된다니까. 자 누가 내 아이고 나 언니는 줄 줄 알았어. 시커먼 안경 쓰고 있을 때부터 봤어요. 언니 계양가게 성원한테 아랫도를 한번 만져보고 하시오. 나는 한 손에 마이크 들고 있고 한 손에 돈 들고 있으니까 내가 방어 자세가 안 돼요. 아무리 주물러도 내가 막을 수가 없다니까. 왜냐면은 내 손에가 양손에가 들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은 빠른 노래 자 천년지기로 해서 한번 가자. 천년지기 물 좀 주세요. 물 천년지기로 해서 빠른 걸로 네, 너무 느린 대로 재미없으니까 자 신나게 네, 거들어가 한 잔씩 하세요. 먹는 거에 남는 거예요. 거지 만원 주니 파자나는 것 같다 나 같은 말은 아, 안 그래요? 돈 만원 그 거지 줄 바에 파자나는 보면 되지 뭐.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란 거 주고 어떤 사람은 노란 거 주고 언니야 그렇게 살기 어렵나? 노란 걸로 바꿔주면 안 되겠나? 저 언니가 살기 어려운가 보다. 괜찮소 만원도 어디요 안 주는 사람도 겁나 부요. 달래기도 안 주는데 자진 납부할게 얼마나 고맙소. 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네. 자, 천년지기를 해서 신나게 한번 갑니다. 가위 좀 주세요. 안 그래도 안 그래도 하나만요. 박수 차려서 아셔야 되겠어. 숨이 급하고 정말
하시네요.